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세라 6강이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의 기본 원리. 지금 이거 빈칸 문제고, 올해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34번 빈칸 추론 문제였던 문제고, 정답률이 25%밖에 안 됐었던. 자,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아마 5강 잘 들으셨으면 왜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순삽 코드에서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고.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다. 근거 지문에서 찾고 동일한 선지 찾자. 방향성이 반대인가 무관인가 따지자. 워낙 많이 했는데. 자, 이제 이 문제로 갑니다. 야, 이게 정답률이 25%다. 근데 제가 분명히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정답률이 30% 이하인 문제들은 소거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할게요. 굳이 얘는 소거법으로 풀지 않아도 되는데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선지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못하고 있는가를 좀 깨달으셔야 되는 게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예습을 하고 저한테 오시잖아. 나 분명히 얘기했다. 예습하고 오셔야 돼. 인강은 예습이 굉장히 목숨 같은 생명 같은 그런 지켜야 될 원칙 중에 하나야. 그냥 들으면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자, 일단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답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지역적이다죠?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이다 정도만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답의 근거는 지극히 개인적이다. 당연히 얘가 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극히 개인적이다. 두 번째는 개인의 통근. 주차 능력. 또는 전 지금 지문에서 다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등에 대한 개인의 통근, 주차 능력 등에 대한 감정적인 측정과 관계 있다. 감정적인 어떤 추정과 관계 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셔야 될 포인트는 바로 개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정도가 포인트였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우리가 이제 선지를 분석을 할 텐데, 일단 얘는 제가 이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왜 무관이고 왜 방향성이 반대인가를 같이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는 일단 먼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답이 이거였죠. 빈칸 답을 먼저 넣어서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지 수로는 16페이지인 거죠. 네. 16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쉬워요,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야. Everyone who drives, works, or swipes a transit card in a city views herself as a transportation expert from the moment she walks out the front door. 그랬죠. 자, 트랜짓은 뭔가 A에서 B로 전환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글을 읽었으면 어디로 가는 건가 보다 이랬으면 됐고, 그러니까 트랜짓 카드는 가는데 필요한 카드니까 교통카드 뭐 이렇게 보셨으면 됐을 것 같아요. 스와입은 뭐 판독기에 통과시키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보겠습니다. 운전하고 걷거나 교통카드를 판독기에 통과시키는 모든 사람, 도시의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여자로 받은 거죠. Everyon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Views herself, 그녀 자신을, 자기 자신을 어떤 수송 전문가로 바라봐요. 뭐 하는 순간? 그녀가 앞문에서 막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앞문에서 나서는 순간 다 교통 전문가가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자, 지금 주어가 그녀가 길, 도로, 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방식은 하고 빈칸입니다 하면서 빈칸 답이 뭐예요? 찾는 거죠. 그럼 내가 글을 읽으면서 그녀가 도로나 길이나 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과연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게 포인트겠네 하고 읽었어야 됐겠죠. 그럼 가봅니다. That. 그럼 이때 that은 뭐예요? 받아서 해석하자. 빈칸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문장 읽으면서 계속해서 뭐 해주면 돼? 그 다음에 결과 나온 거에 대한 그 다음 문장의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그 이유가 빈칸의 답이겠네. 그치? 대신 빈칸은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 because는 뭐뭐 때문에잖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뒷문장이 원인이고 앞이 결과지. why는 거꾸로야, 그래서.
그래서 앞에 that이라는 빈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y 이하에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의도가 좋고 어떤 시민적인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서로서로 지나치면서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된대요. 한번 봐보자. And neighborhood meetings and school atriums and back rooms and libraries and churches, local residents of the nation gather for contentious discussion of transportation proposals that would change the street. 문장이 어렵습니까? 요즘 수능의 코드는 뭐라고요? 지문은 쉽다. 선지가 겁나 어렵다. 선지 분석을 잘해야 너는 고정일이 나온다. 봐요. 학교 뭐 오디토리움 강당일 거 아니야. 강당에서 이웃끼리 회의하고 뭐 도서관의 백룸 뒷방에서 막 회의하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쵸? 이러면 뭐 이런 상황들 또는 즉 local residents across the nation get off of 이러면서 이러한 국가들 사이사이의 지역의 주민들이 야 often contentious. contentious 뭐 논쟁적인 뭐 이런 뜻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 종종 논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토론에 대해서 이걸 위해서 막 모이는 거죠. 그쵸? 이런 종종 논쟁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transportation purposes that would change the street. 도시의 어떤 거리나 도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송 제한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모인대요. 뭐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And like all politics, 그리고 모든 정치와 마찬가지로 All transportation, 모든 수송은, 모든 교통수송? 뭐이 정도 보면 되겠지. It's local, 지역적이고요. Intensely personal, 매우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첫 번째 답 읽은 거. Personal, 그쵸? 그 다음 가볼게. A trans project that could speed travel for tens of thousands of people can be stopped by. Stop by라고 했죠. 자, 잘 봐요. 교통 프로젝트가 있어. 제 특징은 For 10,000 people, 되게 많은 사람들의 travel, 여행,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것에 스피드, 속도를 내줄 수 있게 하는 트랜지 프로젝트, 교통 프로젝트가 멈춰질 수 있다라고 한게 중요해. Objection이 뭔데? 이거 반대죠? 즉, 몇몇 parking space, 주차장의 부족, 손실, 또는 그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를 낼수 있는 교통 프로젝트가 멈춰질 수 있답니다. 개인의 두려움 때문에 멈춰질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분명히 이런 것 때문에 스탑바이 할수 있다 그랬어요.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It's not a challenge of the data or traffic engineering or other planning. 앞에 이런 상황은 challenge, 시발 도전이라고 그랬지? 난제, 이의제기. 즉, 데이터의 어떤 문제이거나 또는 그 계획에 있어서의 교통공학의 문제 이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Why debate about such atypicality in emotional assumption? 왜 이모셔널이야? 그렇지. 이 fear 때문에 나온 거잖아. 두려움이 감정적인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Public debate about street, 도로 길에 대한 공공의 토론은요, 일반적으로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러한 감정적인 추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how a change will affect a person's commute. 즉, 변화가 어떤 한 개인의 통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는 주차하는 능력, 또는 믿음,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믿음, 또는 bottom line이 이게 숙으로, 뭐, 순익? 이런 뜻이래. 원래 너 바텀 라인은 중요한 사항을 바텀 라인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밑줄이잖아. 근데 몰라도 될것 같아. 어쨌든 그냥 뭐 순위 그런 뜻이 있대요. 뒤에 해설서 있으니까 그냥 보시고 어쨌든 수영장에서 그걸 알수 있겠어요. 어쨌든 해설 있잖아 뒤에. 나는 수영장 들어가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정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조금 초점을 맞출게요. 또는 지역적 사업의 어떤 순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추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도로 길에 대한 공공의 토론이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답의 근거 이거 맞지? 다 찾았네? 그럼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선지 분석을 해야 돼. 선지 분석. 아니, 이 글이 어렵습니까? 선지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왜 틀리나? 아, 선지 분석이 안 되고 있구나. 자, 15쪽의 문제 선지로 가봅니다.
제가 그리고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여러분이 현역이면 모르겠고 재수나 연수생이라면 작년 6월인가 9월 6월이었던 것 같아요. 33번 맨델 나왔던 빈칸 문제. 거기 선지 중에 하나가 원인 결과 반대여가지고 답이 아니었던 선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해설 강의에도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수업할 때도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인 결과 반대. 그게 무슨 문제? 함축의문인가 주제 문제인가 빈칸 문제 풀 때 그 앞에 있는 강의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여기도 원인 결과 반대가 두 개나 있어 선지가. 그럼 보겠습니다. 15쪽으로 가셨죠? 선지 분석해보자. 1번 Lies heavily on how others see her city streets 그랬죠? 아주 심하게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그녀의 도시의 도로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의존하고 있다. 무관인 거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이 중요한 거죠. Update itself. 여러분 itself입니다. Herself가 아니라 itself예요. 그러면 얘는 앞에 무엇을 받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다. 제발 받아서 해석해라.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주어를 잘 봐.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업데이트. 그때그때 업데이트 시켜. 그러니까 최신식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지. 소식을 계속 체인징 해가지고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지. 근데 무엇과 함께? 각각의 새로운 public transit policy, 공공교통 정책과 함께 그때그때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끌어올린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이걸 읽었지. 이걸 읽었으면, 잘 봐. 되게 중요한 얘기 계속 하는데. 이 글은, 이 글의 흐름을 잡아라. 개인이 정책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 정책이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 그렇죠. 개인이 정책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였죠. 분명히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의해서 stopped by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순간 개인이 정책한테 영향을 미치는 원인 결과 관계로 흐름을 잡았어야 돼. 그럼 이 흐름을 가지고 방향성이 반대인가를 따져야 되겠지. 원인 결과 반대도 요즘엔 수능 코드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딱 느낌이 오지. 앞에 있는 주어인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그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업데이트 시키기 시작해. 뭐 하면서? 각각의 새로운 공공교통 정책과 함께. 그러면 얘가 나올 때마다 얘를 업데이트 시킨다는 얘기는 이 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책 때문에 내가 나의 의견이나 사상을 변화시키는 게 돼버리잖아. 원인 결과 반대니까 답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 3번 가봅니다. Arise independently of the streets she travels on. 그녀가 travel, 여행하고 뭐 통근하는 거겠지 이때는. 다니고 이러는 도로와의 어떤 그녀가 다니고 그때그때 여행하고 티키타카하고 통근하고 오고 가고 하는 그 도로의 상황과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arise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관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방향성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면은 반대니까 dependently였으면 답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게 이제 답이 4번이었잖아. 솔직히 얘기할게. 해설 써보고 내가 빵 터졌어. 왜냐? 그래 해설 쓰시는 분은 그렇게밖에 못 쓰겠죠. 해설서를 보면 그 트랙 웨드가 수거래. 모모와 일치하다래. 아, 저 처음 알았어요. 그걸 다 외워야 될까요? 자, 여러분은 트랙을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다? 추적하다, 따라가다야. 그럼 그렇게 보면 돼. 얘들아, 수능 영어는 뭐가 아니라고? 내신 영어가 아니야. 논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방향성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난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 매우 면밀하게 따라가. 무엇과 함께 따라가? 그녀인 개인이 어떻게 get around,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지와 면밀하게 같이 가. 그러면 이 순간 똑같아. 근거 지문에서 자꾸 보기로 가면 그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가라고 했잖아. 그녀의 돌아다니는 방식은 지극히 어떤 방식이야? 그녀의 방식이니까 아, 개인의 방식과 같은 말 다른 표현 이랬으면 됐고. 4번이네요. 같은 말 다른 표현. 왜? 개인이 중요하다. 아,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주어. 그녀가 주변을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 방식. 아, 개인의 방식이잖아. 와 면밀하게 같이 따라간다. 이게 답 아닌가요? 이것밖에 답이 안 되죠. 아, 외우던가 해.
나는 니들이 왜 울지 모르겠다. 너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4번에 truck pretty close with how she gets around. 4번이 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5번 봅시다. 똑같아요. 앞에 그녀가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히 굳건하게 그녀의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작동되는지와 아주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대요. 그럼 봐라. 그녀의 도시가 작동되는 방식과 굳건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똑같은 거야. 항상 방향성을 설정해. 이 글의 흐름은 개인이 정책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이해돼? 근데 내가 이 글을 읽는 순간 앞에 그녀의 도로 바라보는 방식이 그녀의 도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순간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운영 방식에 따라서 도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읽히는 순간 얘도 어때? 정책 때문에 개인이 영향을 받는 식으로 글이 읽히잖아. 원인 결과 반대야 얘도. 흐름은 개인이 정책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두 개의 선지는 정책이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방향성이 원인 결과 반대로 답이 안 되는 거라고. 아니면 두 번째 이거. 아니 그래서 개인 때문에 스피드 올릴 수 있는 정책이 멈출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랑 연관이 되어 있겠어요. 연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풀었어도 된다고. 자, 선지 분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수능장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신 거라니까. 일주일에 5시간에서 7시간씩 루틴을 정해서 꼬박꼬박 공부를 해. 그러면 장담하는데 시간 안에 풀 수 있고 실력 올라. 그냥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안 한 것뿐이야. 미안하지만. 공부하세요. 그래서 답은 다 찾았다. 답이 왜 4번에 트랙스가 들어가 있는 선지일까 생각해보자. 이게 오늘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